주말 이른 아침, 조용한 캠퍼스, 고요한 운동장, 그리고 이곳을 열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호인 축구 회원들인데요. 패스를 하고 볼을 차는 선수들은 바로 춘천의 여성들. 2023년 힘차게 시작한 춘천 여자 축구단 FC 챌린저를 소개합니다. FC 챌린저! 춘천시 동면, 평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스포츠 클럽입니다. 실내 풋살장이 마련돼 있는 이곳에 저녁 연습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합니다. 지난해 12월 창단한 춘천 여성 축구단 FC 챌린저. 아직 유니폼도 새 것이네요. 예, 처음 해봤네요. 저 두 번째 연습하는데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운동만 주로 하다 보니까 좀 같이 협동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좀 배우고 싶어서요. 장비 같은 거는 좀 익숙하세요? 이제 축구화나 뭐. 예, 저는 이제 아들을 축구 선수 키워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아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본 건 처음이에요. 아들에게 신겨주던 축구화를 이제는 직접 신고 뛸 준비를 하는데요. 유니폼도 멋지게 입어봅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해하는 회원들을 먼저 나서서 챙기는 춘수 씨. 제가 있던 네. 우리 애기들 나가서 뭐 풀어주세요. 네. 우리 애기들 늘 하는 얘기 우리 애기들 그래요. 얘 아빠도 놀래갖고 진짜 애기들 있나고 왔더라고. 그래 따라왔다가 저렇게 계속 도와주고 해주고. 선배 축구인으로서 아내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남편 철희 씨. 안녕하세요. 여기 형부는 봤지? 네. 아 보조 감독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임명된 건 아니고 제가 축구를 좀 다른 데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또 여성 축구단 또 뭐 시작한다 해서 도와줄 겸 이렇게 방. 자주 나오게 됐어요. 축구에 대해서 기본기나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의욕에 앞서서 막 그 좀 너무 뛰다 보니까 지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부상 염려가 좀 무려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 축구만큼 체력이 좋아야지만 뛰는 운동이라서 적극 참 그 뭐 뛰라고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발에다 맞춰야 되는 거야? 단원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처음 축구를 해보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수업에 온 필순 씨도 남편의 응원 속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축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월드컵도 있기도 했지만 요즘 TV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 또 엄마이긴 하지만 이걸 처음도 해보고 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가족들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목표로 FC 챌린저를 찾은 단원들. 즐겁게 연습하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시작이 발인 만큼 기본기부터 갈고 닦는데요. 인사이드로 치고 아웃사이드로 치고 드리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함께 응원하며 배워나갑니다. 네, 맨 처음에 좀 약간 발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동료들이랑 같이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 필수 화이팅! 오! 필수 화이팅! 봐봐 이름 되니까 더 잘하네. 다 드셨으면은 물 한 잔씩 드시고.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벌써 듭니다.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땀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냥 되겠어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 칠칠 때문에 칠칠. 그죠? 아 혹시 낮에는 뭐 하시고 저녁 오늘 오신 거예요? 저 미용실 해요. 네. 그 석사동에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날이 빨리 끝나고 내오는 거. 나와보니까 재밌어요. 일단 여기 뭐 안내해주는 코치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장님의 회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해요. 사실 저는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베트남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아는 언니들 이렇게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되게 좋아서 네 기분이 좋아요. 네. 혹시 가족분들도 지금 네. 여기 나와서 운동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뭐라고 좀 얘기 응원하세요? 저희 애도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하는데 얘가 엄마 적당히 하라고. 했을 때 근데 나도 여기 뺀거 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방금 보면 더 살살하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주말 오전, 이번엔 진짜 축구장에 모인 FC 챌린저. 신혜 씨는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아들이랑 같이 오셨네요? 아, 지난번에 가다가 애 모여주더니 자기 가도 되냐고 해서 가져왔어요. 네. 집에서는 운동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농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축구 이런 거 친구들 놀죠. 엄마랑 같이 안 놀죠. 네. 근데 오늘은 같이 네네네. 오늘 같이 오자고 해서 설마 엄마랑 같이 하자.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네 좋아요. 오늘 그냥 둘이 데이트. 네. 선우야 김선우 잠깐 이리 와봐. 어 엄마가 운동을 그 많이 요즘에 안 했는데 이렇게 축구도 하고 일도 하니까 뭔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주말 축구는 아들과의 데이트. 5학년 건이도 엄마를 따라왔는데요. 부상에도 개의치 않고 챌린저에 들어온 다영 씨입니다. 바로 차, 엄마. 바로 차? 이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춘천의 강호, 대룡FC에서 활동한 배섭 씨.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인맥이 두터운 경희 씨에게 창단을 권유하면서 여성 축구단 FC 챌린저가 탄생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0명 정도의 선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문 프로팀이 아니라 여성 축구 아마추어 동호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목도 다지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봉사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축구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것은 뛰어보고 싶다라는 열정만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챌린저에 들어오신 많은 선수들도 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습에는 열정 가득한 20대 막내들도 함께합니다. 그냥 쉬려 이번 달에 그냥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운동을 가라 하지 마. 괜찮을 것 같아갖고 했는데. 다리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축구하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다쳤어요. 어머, 어떤 훈련을 하다가? 훈련하고 이제 미니게임 하다가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공을 차다가 서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쳐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오늘 그냥 뛰지는 못해도 관전해서 이제 보는 것도 훈련이 되니까 보고 익히려고 그러고 나왔어요. 보는 것도 훈련이라는 명언. 발랄한 단원들은 팀을 더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룡FC 60대 팀과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용병 남성 멤버들과 힘을 모아봅니다. 여기 바로 운동! 챌린저의 스로인. 박스 안으로 붙여주고 기다리고 있던 선우의 슈팅. 골입니다. 즐거운 매치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챌린저 우리 회원들이 연습 기간이나 내용보다는 더 잘 쳤어요. 그래서 오늘 흡족하고 또 이대로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성이 너무 강해서 제 옛날에 10대 뛰는 그 기분이 꼭 들어요.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뭐 꿈이야 뭐 크게 가지랬다고 뭐 강원도에서 최고 뭐 더 나가서는 뭐 전국 최강 뭐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일단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축구를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좋은 그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아무래도 뭐 춘천 1호라고 하니까 뭐 춘천 안에서 최고의 팀이 되는 게 목표죠.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볼까요? FC 챌린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